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 전문 정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저희 집에 어르신이 정비 공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좀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자동차과로 또 진학했었고요. 그 군대 전역하고 사실 다른 일도 해봤습니다. 다른 일도 해봤는데 어떤 유통 쪽으로 일도 해봤었고 또는 이제 식당 쪽으로도 제가 잠깐 또 한번 젊은 나이에 한번 해봤는데 자동차 하게 된 이유가 다시 자동차를 하게 된 이유가 항상 어릴 때 봤는 저희 아버지 모습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든 어릴 때도 정비하시는 분들을 봤던 모습은 고객이 분명히 비용을 지불하고 가시는데도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있어가 왔는 자동차를 합리적인 금액 또는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수리가 완료됐다는 걸 확인하고 출고가 되니까 항상 고맙다고 인사 들으시고 명절날에 선물도 막 받으시고 이래 하시는데 제가 잠깐 다른 일할 때는 물론 저의 능력이 부족일 수도 있지만 항상 뭔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통해갖고 괜찮은지를 물어봐야 되고 또는 만족하시는데도 표정이 좀안 좋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나갈 때 형식적으로 잘 먹고 갑니다 이래 인사를 할수 있는데 예로 들어서 오늘 김치가 너무 맛있는데 뭐 어디서 구매하셔서 직접 담그셔서 이런 말 들으려 그러면 정말 엄청난 맛으로 끓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상담을 드렸습니다. 정비 쪽으로 좀 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평생을 또 정비하신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른 거를 해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라는 단어가 없을 때고요. 정말 영화에서나 하늘 나르는 자동차가 있을 텐데 앞으로 이래 좀 사양 산업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현업에 계신 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고민을 해보다가 그래도 대학교에서 이제 자동차도 배웠었고 제가 한번 이 기술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수익도 창출하지만 칭찬 들을 수 있고 보람된 일을 해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갖고. 그 보통은 집에 있는 집안에 정비를 하시면 당연히 거기에 취직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저희 집에 아버님도 가셨고 저도 그렇고 아예 인연이 없는 곳에 가서 처음부터 당연히 제가 또그 집에서 잘 정돈 잘했기 때문에 임팩트도 쌓아봤고 기본적인 거알수 있었지만 처음에 취업했을 때 생각나는 게 제가 세 번째 면접 보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취업한 업체가 그첫 번째 두 번째 분이 마음에 안 드셨겠죠. 작업 어디까지 할줄 아세요? 딱 하시길래 한 개도 모릅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한 개도 모르는데 정비하러 왔냐 이런 눈빛이었는데 한 개도 모르는데 시켜주면 내가 남들보다 두 배로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월급을 또 얼마나 생각하시냐? 월급도 처음에 알아주시고 하는 만큼 주십시오. 딱 했더니만 내일부터 일할 수 있냐 딱 하시는 거 바로 다른 질문도 안 물어보시고 그래. 제가 그때 딱 잠깐 도와주는 게 있어갖고 한 5일만 시간 주십시오. 내가 어디 좀뭐 이직하기 위해서 쉬다 오려는 게 아니고 그분 내가 5일 딱 도와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또더 신용이 높아졌는데 그런 기억도 있네요. 그래서 자동차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연애할 때부터 저는 자동차를 하고 있었고요. 처음에 이제 또 우리 와이프는 이제 사회복지사 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소개로 해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 와이프가 아주 큰 힘이 돼서 저희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 사무직을 전담을 맡아서 실장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쁠 때는 아주 큰한 손입니다. 한 열흘쯤 있다가 둘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아주 진지하게 정말 이런 겁니다. 아, 오빠 오면 힘들다 힘들다 하고 어떨 때는 소파에 앉아갖고 테리 보다가 잠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땐 사실 체감을 못 했답니다. 뭐 다른 사람은 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울 건데 하는데 열흘 정도 저희 전문 업체에서 얘기를 일을 해보더니만 사람도 대해야 되고
또 뭐 단순 탈거 작업도 있겠지만 원인이 안 나오면 몇 날 며칠을 거의 밤새서 해야 되고 이걸 보면서 자기가 딱 그 정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아, 밖에서 봐도 저래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전국 시도군에서 해당 구청과 연계돼서 저희 일정 장소를 대여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차량 무상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무상점검 내용으로는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 또는 이렇게 평소 타시는 차량들 어떤 문제를 느꼈었을 때 오시게 되면 저희 각 지역, 해당 지역의 업체 대표님들이 다 참가를 하십니다. 그 특정 분야에서 또 조금 뛰어나신 분들은 또 이 차량을 맡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또 참가하시는 분들은 윈도 브러쉬 무상 교체라든가 또는 실내 필터 무상 교체라든가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퍼 조합이라든가 또 지역의 전문 정비 업체들이 지역민들하고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일환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로는 이제 찾아오는 서비스인데 추후에는 조금 거동이 불편하시다든가 또는 어떤 특정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무상점검을 해드리는 쪽으로도 저희가 한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무상점검 자체는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 논의 중이지만 예로 들어서 일정 뭐 과원의 운행 차량들 또는 독거 노인들을 뭐 도시락 배달해주는 그 차량이 집합하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들을 이제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구분되는 거는 외형적인 판금 수리, 판금이나 도색, 사고 났을 때 하는 부분과 저희 전문업체에서 운행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판금 도장하고는 그건 이제 1급 정비로 들어가고 저희는 전문 정비라 그래서 엔진, 미션 이런 걸 보고 있죠. 하체, 타이어 뭐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정비라 그러면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뉠 수가 있는데 크게 저희가 필드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사고 수리, 사고가 났을 때 정비 공장으로 보통 입고를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판금 수리라든가 또는 도장, 도색을 한다 그러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비 공장에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전문 정비업은 조금 이해를 쉽게 돕게 하기 위해서는 카센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센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엔진 미션 또는 좀 넓은 의미에서는 하체 또는 타이어 또는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창문 스위치, 열선 스위치까지 손보는 곳이 저희 전문 정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전문 정비업을 한다고 이렇게 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몰고 오시는 그 차량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고객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매일 타던 차가 어떤 변동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어떤 사망에서 낙타를 찾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점을 콕 집어 오시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계시고요. 통상적으로 제가 일반 차량 관리라든가 이 차량 문제가 생겼을 때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계기판에 경고등이 뜹니다. 어떤 해당 관련해서 경고등이 뜰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너무 계기판이 크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자세하게 나올 수는 없고 통합적으로 몇 군데 브레이크, 엔진 또는 전장 시스템 쪽으로 따로 띄워주게 되는데 그때는 가까운 정비 전문 정비 업체를 방문하셔갖고 우선은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이 계기판 띄워준다 하는 자체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쭉 일찍 주행 중에 핸들이 많이 떨린다든가 또는 후면 쪽에서 웅웅웅웅 소리가 올라온다든가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타이어를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하체 유격도 점검해 보셔야 되고 물론 도로의 노면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좋은 도로고 또는 특정 구간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점검 먼저 받아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가속시라든가 또는 아이들이 정차시입니다. 시동 걸려있는 정차시에 엔진에서 부조가 일어난다 그럽니다. 부조. 불규칙적으로 쿵쿵쿵 튀던가 또는 출력이 떨어진다든가 그때는 이제 자동차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연료, 공기 또 섞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불꽃
폭발을 시켜줘야지 가솔린 LPG 차에서는 내연기관 시동 지연 시동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들어온 공기는 사실은 주변에 흔하지만 불꽃 스파크 블럭이라든가 이것이 코일 때문에 출력 저하라든가 타실 때 못 느꼈던 우리 제기들의 표현으로는 쿵쿵 치거나 당긴다는 느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제일 흔한 그 위주고요. 그리고 또 고객님들이 보통 오실 때 엔진 체크등이라고 그럽니다. 엔진 체크등이 떠서 오셨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차량 진단을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 가정하에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주유를 혹시 최근에 주유를 했냐고 여쭤봐요. 주유는 왜 며칠 정도 됐는데요 말씀하시는데 보통 내비가 꺼지는 걸 싫어하신다든가 에어컨이 계속 유지가 되기를 원하셔가지고 시동을 걸어놓거나 또는 키 온을 해놓은 상태에서 주유구 캡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증발가스가 밖으로 토출되면서 그 경고등, 연료탱크 압력 경고등이 증발가스 누설이 뜨게 됩니다. 주유하실 때는 한 가지 딱 지켜주셔야 되는 게 안정상도 안전이지만 다른 불필요하게 저희가 막 고민하고 의심할 필요 없이 시동을 완전 오프시키는 것 같습니다. 버튼 방식 키도 완전 오프, 얘는 열쇠로 돌리는 키도 완전 오프, 키 타격까지 안 하셔도 되고 완전 오프 후에 주유구 캡을 여는 게 정상의 그 방법입니다.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여름만 되면 어떤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작동이 안 된다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에 틀었을 때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분들은 사실 여름에는 뭐 늘 매일 수십 분한테 듣는 말이죠. 저도 차량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어떤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차량 내부는 거의 플라스틱과 쇠 또는 그렇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냄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제품들은 잘 없습니다. 어떻게 봤을 때. 이해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에서 혹시 햄버거 드실 수도 있고 또는 커피를 드셨다가 잠깐 놔두고 땡볕에 놔두고 내리실 수도 있고 커피도 이제 유지방인가 이 섞인 커피는 더 심합니다. 또는 또 김장했다고 어머니 주신다고 김치를 실을 수도 있고 트렁크가 애기 짐으로 꽉 차서 뒷좌석에 김치를 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냄새가 배일 수 있는 요인들이 외부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서 뭐가 있냐면 요새는 안전 때문에 시동을 오프하게 되면 자동으로 실외기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혹시 안에서 쉬다가 또는 잠들었다가 공기 부족으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침 그 주차한 곳이 어떤 오염물질이 지나가는 맨홀 뚜껑 위라든가 하수구 구멍 위라든가 또는 공장 지대에 어떤 특정 쓰레기를 모아놓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냄새는 당연히 우리 코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차량 내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조금 조심 피해서 주차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냄새 없애는 방법은 이 전문정비 업체 대표님들마다 다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수십 번 질문 듣지만 생활의 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외부로 들어왔는 요인들은 외부로 내보내야 됩니다. 뭐냐면 보통은 한겨울이든 한여름이든 가정집에서는 에어컨이나 히터를 혼자 있을 때 잘 틀지는 못합니다. 전기비도 걱정이 되고 식구들 오면 틀어야지 하지만 자동차를 한번 보시면 겨울에는 파카 입고 뽀로록 타서 시동 겁니다. 바로 문 탁 닫고 한여름에는 뽀로록 타고 또 닫고 에어컨 틀고 출발합니다. 사실 이 차량들이 봄에 야외에 잠깐 나들이 가실 때 빼고 창문 열 일이 잘 없습니다. 차량들에. 특히나 운전석 창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 같으면 하이패스가 없을 때는 표라도 뽑으려고 열었지만서도 이거 들으시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조수석 뒷창문 같은 경우는 열어본 일이 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뭐냐면 이거는 저만의 방법인데 누가 알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여름에 히터를 트시든 겨울에 에어컨을 트시든 처음에는 조금 빵빵하게 3단이면 3단, 4단이면 4단 트시고는 항상 창문을 좀 내려서 쭉 내려간 다음에 내렸으니까 올려야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날씨가 좀 좋을 때는 뒤에 이제 날아갈 수 있는 서류 이런 것들은 잘 체크하셔갖고 창문은 열고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냄새가 나다 안 나도 습관적으로 매일 하실 필요도 없고 한 번씩 자주 해주시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냐면 그 에어컨 냄새 때문에 몇 번 방문하시던 분들도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그 후년에는 에어컨 냄새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드십니다. 다른 거 고치러 오시지만서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방향제 100개를 놓을까요?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이상한 냄새 플러스 방향제 100개 냄새밖에 안 됩니다. 그 환기시키는 게 제가 봤을 때 실내 내부에 냄새 없앨 수 있는 첫 번째하고 끝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실내 클리닝이 있습니다. 에어컨 에바라고 하는 그 특정 부품이 공기를 그 차가운 데를 지나가서 우리 얼굴 쪽으로 오게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또 오염된 차들은 상당히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장에 공사하는 현장이라든가 또 이런 분 댕기시는 분들은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내부에 먼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 차는 또 거기까지 진행하기 전에 스스로가 해볼 수 있는 일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들어가는 이제 캐빈 필터, 실내 필터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어컨 냄새 날 때 바꿔야지 하기 때문에 에어컨 필터라고도 부르시는데 실내 공기 필터가 달립니다. 그 부분은 여름 되기 전에 한 번, 겨울 되기 전에 한 번, 그걸 교체를 해주시면 냄새가 떠날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을 포집을 해서 탈거 후에 교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걸 바꿔줌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환기가 중요한 게 주방에서 고등어를 굽었습니다. 후라이팬에. 그럼 주방에 냄새가 난다고 고등어 굽힌 후라이팬, 즉 실내 필터만 싹 꺼내갔을 때 문을 딱 닫았다 가정하에 10분 뒤에 들어갔을 때 고등어 냄새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또 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느끼시거나 그럼 장거리 가시기 전에 점검을 받으실 때는 대표적으로는 타이어 공기압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다 이제 TPMS라고 공기압 체크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 장치에 불이 떴을 때 오셔도 되지만 또는 이제 관객을 잘 유지하시는 가까운 전문 정비 업체가 있으면 한 반년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하셔갖고 후드라 그러죠. 저희가 말하는 본넷들을 열고 한 번쯤은 오일도 체크해야 되고요. 또 한 번쯤은 부동의 양이라든가 그때 당연히 또 공기압 체크를 한번 하는 겁니다. 경고등이 너무 낮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요. 조금 낮을 때는 안 들어옵니다. 그럼 뭐냐? 너무 자주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자주 보실 필요는 없지만 한 반년에 한 번 정도는 공기압 체크하시고 또 타이어 공기압은 특히 저희가 이것도 알아두시면 또 생활 팁이 될 수 있는 게 9월 달에 공기압을 보셨더라도 반년이면 내년이 초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11월 달쯤에는 한번 오시는 게 파카를 한번 꺼내 입으실 겁니다. 아마 11월 중반 후반에 그때는 한번 또 보시고는 이제 업체가 안 바쁠 때는 한번 좀 들리셔갖고 공기압 한번 체크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게 되는 게 타이어 안에가 다른 물체가 뭐 지탱해 주고 있는 게 공기가 들어있거든요. 그 날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그 안에가 수축돼서 좀 다운되게 돼 있습니다. 공기압이.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1년에 공기압을 10대 본다 가정하에 11월 12월 달에 거의 6대 7대를 보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경고등이 아마 많이 띄울 겁니다. 예전에는 또 조금 모르고 그냥 타신 분도 있었지만 요새는 딱 일정 구간이 되면 경고등 띄워주기 때문에 겨울 11월 달에 매우 많이 본다고 보시면 돼요. 예. 매우 갑을 반론이 많은 질문입니다. 보통 고객님들이 그러십니다. 이 오일러면 만 킬로 탈 수 있어요? 또는 이 오일러면 짧게 짧게 타고 자주 바꾸는 게 나아요? 말할 수 있는데 저도 오늘 이 신발을 신고 왔지만 신발을 살 때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사고 내 취향에 맞는 신발을 삽니다. 또는 필요한 신발을 사야 됩니다. 농구할 때는 농구화, 축구할 때는 스파이크 있는 축구화를 사야 되는 거고 골프 칠 때는 골프화를 신으실 거고요. 근데 보통 분들이 저 이 신발 또는 같은 저랑 같은 신발을 사셨더라도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신발을 빨리 닦으실 거고요. 한 번씩 외출할 때 신으신 분들은 5년, 6년 또 신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다 규정을 내려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정말 가깝다 생각하고 고객님들한테 설명드리는 부분은 차를 되게 키로수를 많이 가지고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특히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두 달 반 정도면 거의 만 키로 이상을 타고 오시거든요. 그리고 또는 짧게 타시는 이제 저희 업체 주변에 이제 아주머니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3,000km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일 방전돼서 점프 시켜달라고 하실 정도로 주행을 안 하니까 그런 분들도 있는데 자기 필요에서 넣는 게 정답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신차가 출고했을 때 워렌티로 나오는 5월 쿠폰이 15,000km 이전에는 사용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미국 사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교육을 받고 이런 TV를 보더라도 미국에는 어떤 목적지 가기 위해서는 2박 3일을 달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가 친구 집 갈 때도 20km 또는 30km 주행 후 우회전일 수가 있습니다. 땅이 넓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실장 아시다시피 출근하려고 내비를 찍으면 65m 후 우회전. 가다가 신호 또 서버립니다. 신호에서 사거리 큰 사거리 같으면 최소 50초에서 1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덕 빡 올라가서 100m 후 좌회전.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뭐 독일 3사든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든 뭐 매우 가혹 조건에 속합니다. 저희 출퇴근 차량들이 꼭 현장에서 흙을 싣고 강으로 가고 이런 차들이 가혹 조건이 아니고 이 자동차 입장에서는 사계절이 뚜렷한 데다가 짧은 시내 주행 반복 이게 가혹 조건이기 때문에 이건 판단하시기 따라 다른데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오일로 횟수를 조금 줄여서 키로수를 줄여서 교환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합성유라고 그러죠. 조금 더 이제 케미컬 쪽으로 첨가가 많이 되고 베이스유가 훨씬 더 좋은 걸로 교환하셔갖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너무 복잡하게 오히려 머리를 복잡하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좋은 오일이 들어갔다 그래서 차가 더 훨씬 오래 많이 탈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역할은 같습니다. 저희가 더 좋은 오일이 있을 뿐이지 일반 오일도 절대 나쁜 오일을 넣어드리시면 안 되겠죠. 이 오일을 넣어도 되지만 고객님들이 자동차는 시동 걸리는 순간에 무조건 0. 마이크로 몇 밀이라도 닳게 돼 있습니다.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10년을 타든 15년을 타든 또는 20만 킬로를 탈 때까지 조금 더 줄여보자는 목적으로 엔진 오일을 바꾸는 거지 엔진 오일만 잘 넣고 부동의 양만 유지하면 엔진이 고장 안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조금 요거는 해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뭐 4,000km, 5,000km 딱 지켜서 오일 바꿀 의미는 없습니다. 대신에 차량이 정상적인 가정하에 오일 감소가 내부에서 없고 연소가 아주 잘 이루어진다 가정하에고 조금 문제 있으면 좀 보충하시면 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장거리를 좀 위주로 타시는 분들 같으면 오히려 조금 내가 마음에 드는 오일로 선택해서 넣었다 가정하에는 한 8,000km, 10,000km 예, 그 정도 보시고 장거리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번 낚시 가는 게 아닙니다. 장거리는 내가 오늘 출근했을 때 경주도 한번 갔다 오고 내일은 강원도 갔다 오라 하시네 그럼 강원도도 출장 갔다 오고 이런 차들이 장거리 차량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짧게 시내에서 타시는데 1년에 아무리 해도 나는 5,000km를 못 탄다 그러면 또 사실 1년 정도 되면 오일을 바꿔준다는 기분도 있는데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오일을 교체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 그러냐면 이 우리가 엔진 내부에도 우리가 이 물통에 물을 반 정도 받아놔고 외부에 한 반년에서 1년 놔뒀다 가정하에 증발되는 것도 있겠지만 내외부 온도 차이 때문에 이슬이 맺힐 수 있습니다. 그럼 엔진은 오히려 계속 희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폭발 슬러지가 섞여서 넣을 때는 항상 보시면 맑은 오일일 겁니다. 근데 뺄 때는 항상 시커먼 오일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누군가 검은 걸 넣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폭발 슬러지를 안고 나오는 거. 그게 엔진 오일의 역할입니다. 엔진의 오일은 밀봉 작업, 윤활 작업이 가장 중요하겠죠. 윤활. 다음 밀봉 작업도 해줍니다. 압축 압력의 세지 않게 밀봉 작업. 다음에 방청 작업입니다. 폭발이 일어나는 거를 내가 끌어안고 드레인 플러그를 풀었을 때 밖으로 나가주겠다. 이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런 제가 이 정도까지 설명했는데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아, 조금 좋은 거 넣을까? 나쁜 거 넣을까?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쁜 오일은 없습니다. 제가 성함이나 차 번호를 일일이 말할 수는 없고요. 참 이렇게 생명하고 어떻게 보면 직결되는 장치인 자동차인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문하시는 고객님 계시고 오셨다가 자제분 차 사셨다고 오시고 와이프분 차 받았다 오시고 또는 이제 젊으실 때 만난 분들은 또 결혼하셔서 와이프 차 끌고 오신 분도 있고 장인어른 차도 있고 사실 그 덕분에 제가 참 보람 느낀 일 하면서
또는 이제 뭐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귀한 직업을 제가 참 유지하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편하게 오시고 제가 할 수 있는 또는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늘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 업체가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제가 업체를 오픈하기 전부터 참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게 정비를 통해서 제가 수익을 남겨야 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말 제가 없을 때 뒤에서 장사꾼이다라는 이런 소리 안 듣고 옳게 정비하고 옳게 받는구나라는 정비 제대로 된 정비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셨을 때 불편한 거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항상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고장나서 오지 마시고 놀러 오십시오. 커피 한잔 태워드리겠습니다. 푸른 방송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고 계시는 차량들 자기 몸 관리하듯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큰 사건 사고 없이 늘 안전운전 하시고 늘 푸른 방송국도 늘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